알았습니다. 싫어. 얼마나 큰. 오늘 배팅 레슨 들어갈 텐데 배팅 칠 때 보니까 뒷다리 도는 거 그다음 팔로스루가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하니까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어깨 회전을 통해서 팔로스루를 하는 느낌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티바로 감각을 좀 잡고 그다음 앞에서 오는 볼을 한번 쳐봐가지고 홈런 잡을게요. 들어가시죠. 쳤는데 계속 힘을 이렇게 땅에 갖고 있으면 스윙이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힘이 집중되려면 뒤쪽이나 준비 동작 쪽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. 쌍망이를 쳐야 되는 그 구간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스윙을 치고 나면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윙을 뻗어주면 그 상태에서 이제 팔로스를 해줘야 돼요. 근데 두 손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당겨치는 스윙이 좀 강하니까 앞으로 뻗어주면 손을 놔줄 거거든요. 우리가 쳤을 때 딱 이렇게 멈춰있으면 스윙이 너무 딱딱하고 여기서 잡아야 되고 멈춰야 되니까 여기가 느려져요. 똑같이 디뎌주고 팔꿈치 나와서 뻗어주고 난 다음에 힘을 풀고 어깨 회전을 끝까지 해줘서 팔로스를 이렇게 넘어가게 해줄 거예요. 이 어깨 회전이 여기까지만 되면 손을 뻗고 싶어도 앞으로 못 보니까 이게 옆으로 돌아버리겠죠. 그래서 이 어깨가 반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어깨가 앞쪽에 있는 어깨랑 빠르게 교체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팡 치고 이런 식으로 좀 몸의 회전을 오늘은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. 어깨 회전 반경이 크면 클수록 스윙이 짧게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. 이렇게 여기서 멈추면은 옆으로 도니까 갖고 나오는 이 반경이 커져요.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은 갖고 오는 이 반경이 좁잖아요.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쑥 빠지는 거예요, 방망이. 그래서 호연이 원래 돌리던 스윙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깨만 따로 좀 잡아드릴게요. 우선 포인트는 디뎠을 때 왼발 앞에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뒤꿈치가 죽어있죠. 그러면 이 회전은 앞으로 못 가고 가운데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죽어버린 거예요. 뒤꿈치 들어주시고 무릎을 굽혀주세요. 무릎이 여기가 이렇게 열려버렸죠. 밀렸죠. 이 다리는 막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회원님이 스윙을 뻗었을 때 엉덩이, 무릎 기준으로 상체가 앞으로 좀 나갔죠. 이게 일자가 되는 느낌으로 뒤에 잡아주시고 네. 그럼 뭔가 회전이 앞으로 좀 진행이 됐죠. 근데 회전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이 들어갈 공간은 옆으로 등 뒤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쳤으면 여기서 이제 손을 놓으면은 이 들어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손은 그냥 넘어가게 놔두고 이 손을 이렇게 올려서 어깨를 쭉 집어 넣어주세요. 이때 이렇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펴주면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 회원님이 스윙을 돌렸을 때 이 윗손 있죠? 앞으로 펀치하고 손바닥을 수술한테 주세요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쑥 뻗을 거예요. 그리고 손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죠. 그래서 스윙이 감겨지지 말고 좀 더 앞으로 퉁 펼쳐질 수 있는 느낌으로 들어갈 거거든요.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회전해서 정면 맞춰주고 팔꿈치 수술 쪽으로 날 보내주면서 쭉 어퍼컷 치면은 여기서 이제 손을 놓고 주세요 해주고 이 어깨가 돌돌하는지 끝까지 들어가는지 이 부분 체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치고 나서도 힘을 잡고 있다는 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힘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꿈치 살짝만 더 들어주시고 앞꿈치로만 땅을 누르면서 한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빠르게 그렇죠. 그 상태에서 이 손이 밑에 있죠. 지금 오른손 윗손을 좀 앞으로 좀 못 보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들어가지고 왼손에 힘을 풀어주시고 가보면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땡기는 힘이 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항상 펼쳐지는 힘으로 넘어가주세요. 손 위치 수정 돌려주고 윗손으로 올려주고 이번에 이제 힘 풀어주고 오케이. 스윙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돼요. 훨씬 더 팔로스루가 편해지고 스윙이 앞으로 퉁 들어가는 느낌이 더 확실히 좋아졌어요. 힘을 줘야겠다, 잡고 있어야겠다 그거는 뭔가 딱딱해져서 으아 이렇게 되지만 던지고 힘을 푼 이 스윙 같은 경우는 가볍게 뭔가 훙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그래서 반응 자체가 더 빨라지고 지금 회전 반경이 작잖아요. 그래서 좀 나오는 건 간결한데 앞에 스윙은 여기 커지면서 칠 수 있는 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. 옆에서 이런 팔로스루만 보면은 큰 스윙 같잖아요. 근데 큰 스윙이 전혀 아니다. 뒤에가 크면 앞에가 짧아지고 뒤에가 짧으니까 앞에가 커지는 거고 오케이 오! 뭐야! 복 맞았어요? 아 앞다리를 좀 더 앞으로 뺀다 생각하시고 나가는 걸 좀 더 과감하게 나가도 돼요. 몸이 나가라는 게 아니라 앞다리를 앞다리를 이렇게 많이 나가려면 당연히 뒷다리에 힘이 실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뒷다리를 잡아주라는 거예요. 잡아주고 볼 쪽으로 쭉
손을 항상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뭔가 펼쳐주는 느낌으로. 그래서 약간 스윙을 돌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 딱 좋거든요. 앞으로 뻗고 마지막엔 결국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로 뻗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손을 쭉 뻗고 그 다음 힘을 풀면 당연히 탕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죠. 앞으로 고개 고개 턱을 항상 여기 붙인 대로 생각해. 네,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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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네. 아 나이스. 잡혀주고 그렇죠 굿. 기도짐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힘을 쓰면 안 된다. 앞다리를 강하게 눌러주고 잡고 쭉. 그렇죠 굿. 거기서 그렇죠. 그게 치면은 한 번에 쏙 빼질 수 있죠. 자 이제 세 개만 쳐보고 패팅으로 들어가 볼게요. 나오면서 빡. 왼손 힘 풀어주시고 오케이 굿. 오케이 주세요. 먼저 투수 쪽으로 해주고 힘 풀어주세요 힘 풀어주세요. 네. 거기서 힘 풀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. 어 이거 잘 봐야겠다. 와 갔다. 바깥쪽이다 하면은 모든 회전을 바깥쪽으로 맞추고 치고 나서 바깥쪽으로 몸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. 바깥쪽 쳐볼게요. 의식에서 다리 들으면 안 돼요. 아 말하면 안 되겠다. 이것을 힘이 좀 잘 모이려면 이렇게 다리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허벅지 힘을 딱 이렇게 두고 있어야 돼. 허벅지 안쪽 힘을.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어. 실전에서 살아있는 볼을 치면 이 자세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골반 잡는 거 팔로스를 앞으로 뻗어주는 거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거고. 어 지금 진짜 팔로스 엄청 좋았어요. 아 너무 이해 잘했어. 안 믿는 거 아니에요? 아 진짜로. 아니 사람들 영상 보고 제가 봐도 갑자기 너무 틀려지니까. 그렇죠 쭉. 그렇죠 오빠. 오?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. 오케이 드세요. 돼요. 아 괜찮아요. 나이스 볼.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진짜로 네. 어퍼컷 생각하고 치니까 네. 멈춰지더라고요. 네. 선을 넘는 거 팔로스로 배우니까 네. 자연스럽게. 아까 말했듯이 스윙을 잡고 하는 거는 교정을 하는 거지 그게 스윙은 아니에요. 근데 일단 도움이 돼요. 잡는 것도 이 부분에 우리가 감각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각들이 잘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됐습니다.